취재진이 불법 촬영물을 찾아낸 이 전화방, 2년 전 경찰 단속을 받았습니다. 음란물을 상영했다는 풍속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업주는 2년 전에도 불법 촬영물이 있었지만 경찰 단속엔 걸리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단속을 할 때 몰카 특징의 일부를 본다든가 아직까지 그런 게 없었어요. 어떤 뭐 사회적인 이슈가 생겨서.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7년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경찰 단속은 음란물, 풍속법 위반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겁니다. 최근 경찰은 조금 달라졌을까? 취재진이 서울의 한 전화방을 찾아간 날은 경찰 단속을 받은 직후였습니다. 단속은 오늘 언제 받으신 거예요? 오시기 바로 전에 영상을 띄워서 찍고 가시죠. 음란물 영상? 영상에 나오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취재진은 불법 촬영물을 쉽게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전화방 업주들도 경찰 단속을 이유습니다. 신나물, 신나물 나오니까. JTBC 이상엽입니다.